내년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 반영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BC 분석도 안 됐고 타당성 조사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용역은 중단된 상태인데 그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는 또 연말까지 될지 안 될지 전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설계비를 내년도 반영하는 건 절차 위반 아닙니까? 저는 예산 통과시키기 전에 정쟁을 해소 또는 소멸시킬 정도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관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랐죠. 잘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장관님이 오락가락 하시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좀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얼른 고속도로 백제를 했습니까? 양평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서울 시민 경기 도민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요. 중단되는 그 피해를 당해야 정치 됩니까? 싸움은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백제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히 자, 이제 설계비까지 정쟁 그만하고, 예. 뭐, 저희를 보고 정쟁 유발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유발한 게 있다면 안할 테니까, 이제는 정상궤도 갈수 있도록, 예. 큰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정도면 마음이 목적 다 아니라 달성하시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의혹 딱 제기 충분히 백제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사과하시고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딱 받아버리면은 내년에 설계비 갖고 오는데도 우리가 또 의혹만 계속 제기하고 이런 있지,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근거 하나 없지 내년도 않습니까? 그 예산 누가 심의회 외압을 행사했다는 시켜 겁니까? 그렇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국토부 장관인데 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까? 자,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하여튼 이 절차 위반이니까 참 내년도 예산 심의가 참 상당히 그 난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밀어드리고 도로국장 나오시라 했는데 뭐 합니까? 그 PPT 한번 보시고요.